SK 이노베이션이 분할 이슈로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어저께 8% 빠졌죠? 자, 근데 갭 메꿀 때까지는 내려왔다가 할것 같은데,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모양이 좀 나와요. 내려왔다가 한동안 내려왔다가 다시 LG화학처럼 LG화학이 지금 분할 이슈로 한동안 빠졌다가 다시 지금 들어 올렸죠. LG화학 분할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렸는데 원위치 온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지금 상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피하시고요. 피하시는 이유는 분할 이유도 있지만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얘네들이 자금이 필요한지. 첫 번째 LG 그룹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IT를 손을 놓는 관계가 되면서 손해가 많이 생겼죠. 그렇죠? 기존에 뭐 적자가 났던 기업인데 어떻든 간에 제품을 생산 안 하는 부분이 직원들 감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AS 부분도 있고, 공장을 눌리는 부분도 있고, 그죠? IT 공장들을. 그런 부분에서 손해 나는 부분이 어디서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이냐. 얘 분할을 통해서 IT에서 손해본 거를 만회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왜 분할을 할까요? SK이노베이션은 잘 알다시피 손해배상 청구서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LG화학에. 그 부분을 생돈으로 주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갖다가 LG화학에다가 돈을 건네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LG 그룹도 마찬가지로 IT 포기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생돈으로 주기 아깝잖아. 다른 데서 돈을 생길 수 있다면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 똑같아요, 오늘은. 어떻든 간에 상단에서 나온 거는 팔으라는 뜻도 되니까요. 당분간은 내려와요.